아, 그쳐서는 다리. 가볼까? 아, 올라가 볼까? 오늘 어디냐면 서울 송파입니다. 송파. 송파 맞나요, 여기가? 어, 어디? 유도관. 입시 전문. 입시 전문이면 잘하는 애들 많겠다. 권영우 선수의 여러분들 체육관입니다. 이원희 선수 옆에 올림픽 금메달. 아, 너무 많이 왔네.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쁘신 분들이 또 유도를. 아이고, 뭐, 이거. 많이 왔노? 아니,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다시 한 번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 아, 안녕. 어, 안녕하십니까. 어, 어. 자, 여러분들. 아니, 성 왜 이랬노? 일단 옷 좀 빨리 갈아입고 올게요. 어이구, 벌써 다 갈아입었네. 어우, 와, 저 뭐죠? 아, 네, 오바로크 장난 아닙니다. GP. 어, 까려합니다. 아이, 그만, 그만 찌르세요. 이게 뭐 그 중요합니까, 이게? 티켓 송영규 씨 5세트 하겠습니다. 아니, 서민이 뭐죠, 저게 생기는 거? 7번은 송영규 씨 5세트, 6시간은 30개씩. 10원, 30개. 아니, 얘 입시간은 왜 많이 시킵니까? 선생님. 네, 입시간은. 예. 아, 자, 일단 시험이요. 같이. 네. 수고. 유도를 통해서 같이 이제 준비를 시켜갖고. 아, 엘리트처럼 운동을 한다. 이 말이죠. 입시간이니까. 그렇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 대학을 가야 된다. 스파르타. 오우. 오우. 내겨야 돼! 빠르게! 오, 빠르다. 카메라 안 잡히네요. 아니, 체육관에서 30개씩 하기 있나? 이 입시부는 여러분들 엘리트 유도 교육이야. 애들이 힘들게 하는 만큼 이제 대학을 또 개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리 계시면 잠깐 이리 와. 자, 거기까지요. 아니야, 더 해야 돼. 이야, 이거 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진이 그냥도 잘 안 나온 사진인데 이거를 이리 하면 씨 뭐고? 아, 이쪽 방에 여기가 베스트예요. 아, 아닌데. 야. 아프리카 TV BJ 거제폭격 1대10 방문. 거제폭격 기대 바른 자세 권성세 유도관. 권성세 감독님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송파정. 02-404-1345 거여역 1번 출구. 지금 여기서 10개씩 하는 애들은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그리고 30개씩 하는 애들은 이제 입시반. 몸이 엄청 좋네요. 어릴 때 내보는 것 같다. 아, 이 친구 말고요. 이 친구. 오, 이 친구는 성인이시죠? 고등학교 3학년이야. 복근과 똥배. 이런 몸이 유도를 잘하지. 아니, 평소에도 체육관 분위기가 이렇게 좋습니까? 확실합니까? 평소에는 뭐 다섯 명 나오고 하는 거 아니죠? 평소에 이름 많이 나와요? 오. 위대한이랑 한판 해야겠다. 와, 위대한. 한판 하자. 어, 위대한. 야, 이름 좋네. 어, 한번 하자고. 오, 용기가 가상하구나. 어. 아, 눌렀나? 눌렀나? 간다잉! 같이! 자, 여기까지! 시간이 널 살렸다. 차렷! 예? 스파. 예. 싸움 짱인데, 한번 하자고. 뭐, 싸움을요? 유도로. 유도로. 1대10 안 나옵니까, 이 사람? 예. 아, 그러면 한번 잡아줘야겠네. 뭐, 송파 짱?
송파짱이를 한판 하고 오겠습니다. 잘가. 어이! 뭐래요? 한번 갈래? 오! 학교짱 배가 없네. 어이! 오! 아니 무슨 뭐이리 다 나쁘지 너. 초딩도 없고. 야 근데 다 잘생겼네. 아니 얘네도 있고. 아니 이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이 너무 근데 어디 뭐 한 고등학교 온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와 귀 2m에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선수 생활 좀 하시는 분 같은데요. 아닙니까? 성인이신데. 아,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하고 이제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대한입니다. 멋지다. 15살 최정훈입니다. 15살. 고등학교 2학년 최성민입니다. 최정훈. 얼굴이나? 그럼 그래 보이네요. 딱 여기까지만. 키 작은 얼굴이고 여기 옆에 키 큰 얼굴이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송현수입니다. 키 큰 얼굴이라고요? 중학교 2학년 전유리. 고등학교 3학년 김종환. 예. 맞습니다. 최효재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 39입니다. 아 선배님. 과연 그 5번 출구 효재 하는 원장님. 아 그 원장님 화이팅 했구나. 고등학교 3학년 강경수입니다. 오 다부지다. 입시 반이가 용인대 가나? 예. 오케이. 고등학교 3학년 민규입니다. 오 끝판대장들이네 요가. 고등학교 3학년 조태준입니다. 조태준이 무서운 놈이지. 부산에 있다. 아니 우리 요 애들 자랑 우리 체육관은 이렇다 뭐 이런 거 한번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관 애들이 항상 성실하고 딱 애들이 예의 바르고. 오. 저희 체육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엘리트 현역 선수들이 지도하고 있어가지고. 엘리트 현역 선수들이 지도하고 있다.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좀 지도하고 있어. 체계적인.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인지. 아니 그러면 우리 요 지금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럼 입시반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겠네요. 위대한은 위대한이 특출나게 잘한다. 오. 아. 아니 그럼 우리 요 지금 우리 유도관이 어느 정도 레벨이죠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권에서. 예. 아 서울 요 서울이죠. 죄송합니다. 대학교는 이제 올해 단체전 1등 한번 했고요. 예. 고등학교는 이제 개인전. 무차별이다 보니까 무차별은 안 나가고 이제 개인전 이상 성적 나가면 이제 표준이고 3등 1등 한다. 이 중에 누구죠? 여기 얼굴이랑 조태준 학생이. 조태준 학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대한으로 시작해서 조태준으로 끝납니다. 1대 10 오늘 컨텐츠 재밌게. 기자분도 오셨네요. 야 준비 많이 하셨다. 기자분인데 오늘 연막 작전으로 이제 도복을 입고 계십니다. 유도를 하시는 분입니까? 네. 다행입니다. 안 나오셔서. 이분 누군지 아시죠? 권용우 선수의 여러분들 체육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징 유니버드 81kg 개인전 금메달, 뭐 대구, 뭐 헝가리 오픈, 아테네 올림픽 국가대표, 도하 아시안 게임 국가. 예전에 이제 그 추성훈 선수. 성훈이 형이랑 라이벌 관계 있으셨던 분이죠. 현 전적은 내가 알기로는 한 3승 1패인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고 이원희 선수랑 동기 초중고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저하고 한판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룰 설명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시합이고요 총 10판을 합니다. 2분 중간에 쉬는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명은 1분 30초씩 쉬고요. 제가 만약에 지시에는 우리 유도관 친구들에게 간식을 요즘같이 더운 날 뭐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것보다 이제 피자나 치킨 좀 좋은 거 그런 것도 선물해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이길 시에는 이분들이 전체 다 제 방송 구독을 해주는 겁니다. 거의 공짜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여기는 서울이고요. 거제법교길에 바른자세 권성수 유도관.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상대는 위대한, 예, 위대한 선수고요. 아, 자, 총룡 들어갔는데 살짝, 예, 빠져나오고요. 자, 자투 싸움. 자, 회피는 잘했죠. 자, 살짝 발 기술 들어갔는데. 자, 복다리! 아파! 발 기술 들어갔는데. 자, 복다리! 아파! 걸렸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거제 복격기. 예, 허벅다리로 한 판 승. 긴장 많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누구? 자, 지금부터 1분 쉬는 겁니다. 안고 나서요. 알겠죠? 예? 9, 8, 안 돼, 안 돼. 그 불안해서 안 돼요, 저. 5, 4, 3, 2, 1. 시작! 예? 아, 진짜입니까? 1분 1이 빠르나? 그거 세지 마세요. 저 불안해서 안 됩니다. 어떤 분? 야, 뭐 뛰어내릴 거,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어, 첫 서울 원정인데, 오, 깐깐하네요, 역시. 자, 거제 뻗겼기대 바른 자세 권성세 유도가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첫 경기 허벅다리로 이겼고요. 자, 두 번째 경기. 네. 자, 오. 위험했습니다. 네. 자, 어버치기를 시도했는데 벗어났죠. 어, 방어는 상당히 친구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리 한번 쭉쭉 차주고요. 자, 자, 자. 한판, 그렇죠. 예. 허벅다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대치기지, 현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거제뽑기 김영환, 두 번째 경기. 예. 한판, 승. 내가 너무 긴장했나, 지금? 땀이 왜 이렇게 나? 어, 1분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어,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 얼굴마담 나왔네. 차렷! 자, 거제뽑기 기대. 바른 자세, 권성세.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어, 응원 소리가 장난 아닌데요. 네. 자, 뭐 무게 2배 이상 차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예. 자, 정령! 다리 되돌리기. 자, 정령! 다리 되돌리기. 승관지! 오! 절반! 절반. 자, 총룡 스타일의 허리 올리기, 예, 다리 되돌리기, 뒷당겨치기, 예, 요렇게 이제 들어가죠. 예. 이렇게 좀 촉삭촉삭거리면은 저렇게, 예, 총룡이 들어갑니다. 잡아당기는데요. 자,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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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절반, 절반 합해서 한 판.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판, 거제 뻗겼기 김영환. 네. 이제 절반, 절반 한 판 승. 세 번째 선수 인터뷰 가죠. 왜요? 와, 살짝 말릴 뻔했다. 몸무게 2배 차이. 다음 봐, 송현수 죽여주세요.
맞추는 거야 지금. 아 너무 힘드네. 오늘 와야지 빨리 끝나는 것 같지? 아니 좀 긴장을 많이 했어 솔직히 말해서. 좀 아들 다 부지잖아. 근데 그 이번에 유튜브 그 네이버에 GP글래스라고 검색하세요. 선글라스 한정판 100개입니다. 유튜브 올리면 바로 완판됩니다. 빨리 사세요. 아, 끝났습니까? 네. 오. 자 키 큰 선수인데요. 잘 넘어가게 생겼네. 자 네 번째 경기죠. 자 거제 폭격 기대 바른 자세 권성석의 도관. 네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거 파이팅 우소리노 바로 목다리. 파이팅 우소리노 바로 목다리. 자 절반 나왔고요. 자 그쳐서는 자 야,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예. 자 허벅다리는 언제 봐도 멋있죠. 자 여러분들 예. 심판은 그 바라보는 쪽에서 각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뭐 예, 나왔기 때문에. 자 다리 비술 미쳐주는데 앞뒤 자 절반 합해서 한 판. 자 일단 지금 예, 지금까지 나온 한 판정 중에 제일 조금 웅진 코에이 같은 예, 그런 느낌이네요. 예, 깐깐하네요. 네. 자 네 번째 경기 거제 폭격기 김영환. 예, 또 허벅다리와 예, 앞뒤로 한 판 승. 폭이 언제 지노? 아직 모르겠네. 끝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오, 이 조식새나. 아, 큰일 났다. 오, 다섯 번째 경기죠. 자, 저 숨을 헐떡이는 거제 폭격기. 까다로운 몸매가 나왔네요. 자, 다섯 번째 경기죠. 거제 폭격 김영환대 권성규 도관. 다섯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민규 친구인데요. 다르게 근데 대치기 그러나 오 지금 방어를 잘 했습니다. 자 대치기는 네, 들어갔는데 넘어지면서 방어. 네, 몸에 비해서 좀 빠른 선수죠. 네. 자. 자 기술을 예,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앞뒤 구두럽 가야 됩니다. 자 앞뒤 구두럽 가야 됩니다. 자 앞뒤 구두럽. 예 절반 이제 누르기 들어갑니다. 자 스무스하게 이제 들어갔죠. 예. 자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일어나나요? 어우 그러나 자 여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자 앞뒤로 예 절반을 획득한 뒤 예, 누르기로 한 번 더 절반. 예 자 거제 폭격 김영환 예 한 판 승 딴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지금 느낌이. 느낌이 쎄한데 반했다. 승부는 다시 원점이다. 오, 드디어 고등학생들이 나옵니다. 아, 오늘 뭔가 좀 파이팅이 안 나네. 뭐 몸이 좀 안 좋게. 오늘 새벽에도 그 아침에 그 유도 선수 국가대표와 같은 아들하고 국가 왔잖아. 몸이 많이 지치네. 초등학생 국가대표. 어, 자. 오, 나 오늘 좀 무릎 아파요. 하네. 놓칠 수 없지. 자, 여섯 번째 경기죠.
자, 거제 폭격기 김영환대 바른 자세 광성세이로 여섯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우, 시작하자마자 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오, 예, 그쳐서는 자, 밝혀서 들어갔는데 피했죠. 한 번 더. 자, 이 친구 적극적입니다. 앞뒤 그러나 이거는 바로 친구 적극적입니다. 앞뒤 그러나 이거는 바로 앞뒤 한판. 예, 자 이제 등이 완전 다였거든요. 예, 아쉽죠. 예, 그렇지만 거제뽑기 김용환, 예, 앞뒤로 한판 승. 자, 여섯 번째 경기도 빠르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중에 일본 야마시라 선생님 칭찬한 그 썰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장님 나오셨네. 평소에 팬이었습니다. 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구독하셨습니다. 아, 생각이 많으셨죠?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경기는 어느덧 일곱 번째 경기. 자, 후반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 영하가. 땀이 뻘뻘 나는 거제폭격기. 자. 자, 거제폭격기 대 권성세 이도관. 일곱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팬이라고, 예, 얘기를 하신 우리, 뭐, 권성세 이도관 선수. 자, 잡기 싸움부터 좀 신경전이 날카로운데요. 어이고, 자, 로우킥. 어, 아프겠는데. 소리가 크게 났거든요. 한 번씩 흔들어주고, 예. 자, 스트로 잡았는데, 자, 차, 다시 풀려났습니다. 어우. 권재정기! 권재정! 굉장합니다. 예. 예, 거제 폭격기는 오늘 아침에도 경기를, 어우! 그런데, 어우, 캡티. 자, 그쳐서는, 자, 아쉽네요. 자, 일단은. 빨리! 본인 생각하기에는 점수가 들어갔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 자, 경기가, 예, 엄숙한 분위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로 가면은, 이제 유튜브 화면에는 안 나오겠죠. 예,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가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두 분, 두 선수. 부산 파이팅! 뭔가 기술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버치기! 자, 오버치기! 자, 오버치기! 아, 절반 선언. 자, 바로 누르기로 들어갑니다. 자, 워치기는 누르기. 자, 힘들 것 같은데요. 자, 거기까지. 자, 거제 폭격기. 자, 인간시계. 예, 초가 엄청 느리게. 예. 예, 거의. 어, 너무 느리게 가서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온 줄. 자, 거제 폭격기 김용환. 예. 어, 힘들었습니다. 예. 또 한 판승으로 경기를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넘어가잖아. 잘 넘어가는 이유가 잘 속고, 네.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좋기 때문에 이리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먹으면 저 지존됩니다. 주세요. 예. 어유. 핫식스. 죽었다. 카페인 파워. 자, 거제 폭격기 김영한대 바른 자세 권성세 유도관. 여덟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오늘도 지금, 예, 여덟 번째인데, 우리 강병수 친구. 일단 이쪽이 입시만이 많아서 조금, 예, 유연하고, 예, 정말 빠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정용! 어우! 정말 빠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정용! 오! 정말 빠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정용! 오!
거리 위기로 한 판 승. 야, 이 성용. 어우. 자, 거제 폭격기 김영환대 바른자세 권선세 두관. 8판 째 경기, 예, 청룡으로 한 판 승. 마지막 판 미션이 청룡 해설시 2000개라고요? 마지막 애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분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또 부탁한다, 하식스. 아, 빠르면 안 이상했지, 잉이. 하식, 하식스. 이긴다. 좋아요. 끝났습니까? 예. 응해 주마. 자, 거제 폭격기 김영환대 권성세 유도관. 자, 아홉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총룡 2000개라고요? 과연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러나! 과연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러나! 과연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러나! 허벅다리 절반. 예, 쇼핑. 이거 페이크였죠. 예. 역시, 꾀돌이. 자, 거제 폭격기. 경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누르기 선언. 과연 이 누르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누르기를 한 번도, 예, 버티는 친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자, 한 판. 자, 이번에는 운영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자, 거제 폭격 김영한데, 권성 유도관. 아홉 번째 경기, 거제 폭격기.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친구가 마지막 다리를 꼬았을 때, 여기서 해체를 하겠구나 하는 눈빛이더라고. 어림없다 이놈아 하면서. 싹 돌아 옆에서 딱 누르겠지. 하식스가 좀 남았다. 자, 마지막 경기죠. 자, 미션 생각 안 하고, 네, 여러분들 경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기술을 걸어서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회가 오면 넘기는 거고, 아니면 유도 흐름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대는 유도 국가대표 선수라 생각하고 싸울 겁니다. 자, 마지막 경기죠. 아, 웃었습니다. 서건 웃으셨네요. 네, 자, 거제 폭격기 김영환대 바른 자세 권성대관 몇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데, 자, 일단 다부진 선수가 나왔거든요. 자, 일단 무릎에 아대를 두 개가 찼고요. 자, 어버칭 시도! 오, 이렇게 넘어가는 저기 한 번도 없었는데. 오, 자, 끝에서 넣은. 오, 위험했습니다. 자, 방심하다가 오버치기 기술이 들어왔었는데, 예, 예, 하마터면은, 예, 네, 암바에 걸릴 뻔했습니다. 빠른 친구네요. 그렇죠. 예. 과연, 오, 역시 빠릅니다. 오, 마지막 친구 정말 잘하는데요. 자, 그러나 총룡인데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총룡인데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총룡인데 넘어갔습니다. 자, 절반 선언. 근데 바퀴라서 이게 판단하기는. 자, 그쵸 선언으로. 예, 위험하니까 요거는 조금, 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반. 예, 절반 하고 그쵸 선언 됐습니다. 시작! 일단 빠른 친구인데요. 예. 자, 어버치기 한 번 더. 그러나 온 것 같고요. 자, 이 싸움이 풀렸습니다. 자, 자, 잡으러 들어오라. 예, 걔 지금, 예, 몸을 열었는데요. 거치 폭격기. 잡기 싸움. 자, 손에 기술 잡았습니다. 자, 오우. 자, 그쳐서는. 혜진이 화이팅! 화이팅! 정말 다부지고 빠른 친구입니다. 예. 자, 우리가 조금
무겁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게임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절반으로 지금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자, 다리. 그쳐서는 다리. 아, 다리. 눈먼 소리 스님이 별풍선 천 개를 선물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죠. 눈먼 소리 스님, 벌떡 일어나죠 하면서 천 개를 감사합니다. 역시. 고포 화이팅! 자, 고포 화이팅 외쳤고요. 자, 부상. 예, 위험해서, 예, 좀, 예, 큰일 날 뻔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여파가 있는지. 한 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 친구는 빠른 친구고요. 자, 부상 천 개. 예, 부상 천 개. 회복된 것 같습니다. 자, 자 마지막 경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리. 자, 그 서서는 예. 자, 운영으로 이제 극복을 해야겠죠. 부상 손 중입니다. 부상 손 중이죠. 자, 그 서서는 대준이 화이팅! 예, 마지막 친구라서 예. 왜 마지막에 나왔는지 예. 자, 교복 이를 고쳐내고 3초 남았습니다. 예. 1등 선수인 것 같은데요. 센스가 있고, 예, 빠르기 때문에. 절반, 합해서 한 판. 자, 조직폭이 분명한, 마지막 판 힘겹게 이겼습니다. 예. 거제 폭격이 굉장한, 예. 마지막 경기. 예. 결국 승리로 따내면서 몇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아, 첫 번째 반판이었는데 아쉽네요. 예. 아, 다리 큰일 날 뻔했어. 와, 근데 기술 들어가면서 요 발목을 때려삐가지고, 와. 예. 첫 번째 기술은 청룡이었죠. 그 청룡으로 끝내긴 끝냈네. 예. 아, 여러분들, 근데, 아, 진짜 큰일 났다. 일반 사람이었으면, 와, 근데 진짜 다리 다 떨리더라, 아파가지고. 자, 나와. 예. 자, 자, 아,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친구, 와, 잘하네. 하, 청룡으로 못 넘기겠네. 서울시 금메달 리스트라고 하네요. 아, 진짜요? 청룡으로 못 넘기겠네. 예. 기회가 안 오네, 잘해서.
자, 오늘 거제 폭격기 대 바른 자세 권성세 유도가 네, 서울에서 하는 처음 네, 경기하는 1대10 경기 폭격기가 이제 1대10 경기를 이제 모두 승리로 가져가면서 예, 오늘도 거제 폭격기가 네, 승리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아, 마지막에 그 0.5초, 0.2초 그 순간에 힘을 풀어서 다행이지. 힘을 주고 있었으면 그대로 꺾여가지고 내가 볼 때는 119가 왜 뽕이지? 119. 꿈에도 몰랐어. 그래, 나는 다른 기술인 줄 알고 오른쪽만 짚어가지고 왼발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중이었거든. 이게 오른발의 중심이 거의 70% 다 있었다고 해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 다리를 살짝 뭐 잘 치거나 때렸으면 제가 볼 때 넘어졌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건데 다치진 않았을 건데 그 이상하게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그 0.2초 순간에 힘을 풀어가지고 이게 이제 동물적인 감각, 공동신경 그런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애들하고 뭐 그 추억도 한 게 남겨야 되니까 사진 한 방 찍고요. 오늘 애들이 다 잘해가지고 멋진 경기 많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 일단은 방송 끄고 전 조금 있다가 다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하이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자, 화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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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입시 다 같이 들어가세요.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여섯 박 찍은 겁니다. 한 번 더 찍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발 좀 미치면 돼. 아, 그럼 좀 해야 돼. 예, 고맙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술이 들어왔어. 꺾으셨어요? 네. 완전 이렇게 꺾인 것 같은데. 괜찮다 형이 원래 치유가 빠르다 엄청 빠르다 금방 그 형이 그 순간에 다 나왔거든.